안녕하세요, 갓골의 덕천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통갈이를 들어갈 겁니다. 원래 대박벌통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겨울을 나고 일상이왕으로 겨울을 나고 다음에 그냥 바로 합봉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박벌통은 일상이왕을 할수 없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게 일단 벌들은 야네들이 불안하면 안 되거든요. 불안하면 안 되는데 불안한 그런 생활을 이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1번 통과 2번 통 일상이왕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1번 통과 2번 통에 틈새, 그 틈새로 인해서 야네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리고 벌들 간의 싸움이 간혹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벌이 합쳐지는, 1번 통과 2번 통에 벌이 합쳐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고, 밤이 되면 외역봉에 밖에 매달리면서 1번과 2번으로 합쳐져 버립니다. 그리고 또 벌통과 벌통 사이에 그 틈새, 정확하지 않은 가림판이요? 정확하게 뚫어놓지 않은 그 가림판으로 인해서 틈새가 많이 벌어지고, 또 대박벌통 중 사이사이에 생각 외로 틈이 많아서 벌이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야네들은 계속해서 불안한 상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벌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벌을 베린다라는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부터 대박벌통을 일반 벌통으로 통갈이를 시작을 합니다. 네, 뭐 해보시고 싶으신 분은 해보세요. 제 결론은 대박벌통으로는 일상이왕을 할수 없다. 대박벌통은 단지 봄철에 다량의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만 쓸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술 부족이기 때문에 그럴 가망성이 있죠? 없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왜 가능하지 않냐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박벌통으로는 일상이왕이 불가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벌통을 일반 벌통으로 통갈이를 전부 해 나갈 겁니다. 웬만하면 계속해서 대박벌통으로 해서 일상이왕을 만들어서 겨울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고 내년 봄에 여왕만을 빼서 합봉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그럴 상황이 안 돼요. 벌들 간에 계속해서 싸움이 생기고 그로 인한 손실. 그다음에 이게 벌이 불안해 한다는 거죠. 자기 집인데 자기 집에서 불안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내 집은 내가 편안하고자 해야 되는 집인데 굉장히 불안감을 갖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틈이 너무 많습니다. 틈이 너무 많고 뭔가 하나를 바꾸고자 할 때마다 문제점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박벌통은 다수화 할 때만 쓰는 벌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 결론이니까요. 또, 시청자 분들께서 해보고 싶으시면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해보고 싶으신 분은 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박벌통은 일상이왕을 할수 없다 라는 결론을 얻었고요. 이것도 천호왕입니다. 천호왕이 지금 여기, 금방 넘어가 버렸네.
여기 지금 천호왕이 어디가 있냐? 빠르네. 아, 여기 있습니다. 여기. 천호왕이 지금 곳곳을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벌통은 제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소독을 끝냈습니다. 금방 터치죠. 터치로 해서 벌통은 싹 한번 부었고요. 대충 지저분한 것들은 제거를 했고, 물은 지금 다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품이 이 통은 여왕이 없던 X 표시가 되어 있던 통이라는 거. X 표시가 되어 있던 통인데 현재 천호왕이 돌아다니고 있다. 문제가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벌통은 없습니다. 모든 게 우리 생활 자체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문제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 대박벌통은 우리가 일상 이왕으로 쓰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 해결을 하나 하고 나면 끝나야 되는데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 해결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이미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통을 드러냈습니다. 한 통을 드러냈고요. 이제 또 이쪽 통을 드러낼 겁니다. 정말 생각보다
생각보다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아 정말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문제가 생기고 하나를 해결했다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버리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자신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대박보통은 일상 이왕 통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상단에 숙성이 끝난 거는 아카시아하고 야생화입니다. 그리고 지금 막 들어오는 꿀들이 밤꿀이라는 얘기죠. 이놈도 신왕이 됐습니다. 이게 보이나? 여기 보시면 이놈이 신왕입니다. 지금 신왕이 여기에 있고요. 2층에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네요.
밑에는 화분장이다 보니까 여왕이 2층으로 기어 올라왔습니다. 지금 화분이 꽉 차 있고 내금을 해서 계속해서 화분을 제거해줘야죠. 화분이 꽉 찬 소비는 빼서 좋은 창고에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놓으니까요. 화분장이 두 장, 석 장씩 됩니다. 그리고 올해 화분을 채취를 안 했죠. 또? 올해 화분 채취도 안 했고 많은 양의 화분이 현재 저장되고 있는 거죠. 저장되어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여왕이 지금 2층에 올라와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왕은 신왕으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산란 쫙 나갔습니다. 산란이 기가 막히게 나갔고 새소비인데 앞뒤로 산란은 기가 막히게 나갔어요. 신왕 그래서 로얄딜이 하시는 분들이 신왕으로 교체하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죠. 신왕으로 교체했을 때와 교체하지 않았을 때 이 벌량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로얄젤리 하시는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시간이 나는 대로 자꾸 신왕으로 교체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도 완전한 화분장입니다. 여기에 지금 신왕으로 바뀐 건요. 어따그라 또 썼냐 새끼. 이거 하단에 보면 지금 구멍이 뚫려 있죠. 자연왕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놈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광꿀이 들어오면서 나도 소비가 추가돼야 될 상황이고. 이제 이 하나로 인해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해버렸죠. 요걸 전부 다 교체를 하려면 교체하고 소비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방골 들어오는 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밤나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방골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대박 볼통을 해체하고요. 일반 볼통으로 일단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마쳤고, 여러분들은 지금 지네들이 보던 볼통이 아니라서 그러는지 지금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건 좀 필요한 거니까요. 뭐 방법은 없고. 이렇게 되면 나머지 전부 다 바꿔야 되는데 거의 반 죽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습니다. 그냥 기존의 볼통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 제가 이 대박 볼통이 이제 여러분이 구입하시기에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닙니다. 구입하시기에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더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갈 수 있으면 대박 볼통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일상 이왕도 만들고 볼통 자체에 있는 대박 볼통 자체에 있는 벌 가지고 두통이 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봄에 양쪽에서 키우잖아요. 일상 이왕으로 키워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나가기 전에 이 일상 이왕 중에 왕을 빼냅니다. 소비 두 개로 빼내서 이미 내 봉장에 분봉을 시켜놔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왕이 하나만 들어 있잖아요. 그럼 양쪽에서 1번통과 2번통에서 같이 벌이 합류가 돼서 확산이 되죠. 그리고 아카시가 들어오기 전에 한 20일쯤이요? 20일쯤? 아카시 들어오기 한 20일쯤에 아카시 꿀 들어오기 20일쯤에 또 여왕을 빼냅니다. 그래서 분봉을 해놔버립니다. 그리고 왕대를 달아주는 거죠. 야가 신왕이 되든 신왕이 안 되든 상관없이 그러면 야네들 체계는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왕대에서 태어난 천용왕이 돌아다니면 야네들 체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나는 두통을 분봉을 해놨고 여기는 또 새로운 왕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세 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꿀을 다 채밀하고 나면 이걸 또 반으로 나눠서 왕대를 또 붙여주는 거죠. 이제 올해 저처럼 현재 여안에 들어있는 구왕을 빼내고 반으로 나누고 거기다 왕대를 두 개로 붙여주면 두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게 연타적으로 이어간다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일상 이왕으로 인해서 내가 활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벌들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 틈새가 너무 많아요. 틈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야네들이 경계를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벌들은 서로 경계가 시작되면 꿀을 잘 안 쟁여요. 안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이쪽 저쪽에서 누군가 집을 들락날락 하고 한다면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하지 않습니다. 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장인애들 공간은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일상 이왕을 만들다 보니까 옆에서 기웃거리는 거죠. 이쪽에서도 기웃거리고, 그러니까 서로 경계를 강화하고 있는 거죠. 현재는 꿀이 남아있으니까. 제가 꿀을 채취를 안 했죠. 얘네들 한꺼번에 꿀을 따려고 꿀을 채취를 안 했습니다. 이게, 그걸 뭐 일명 모든 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모든 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야생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 합쳐진 걸.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경계를 하지만 서로 죽이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근데 제가 이 꿀을 채취를 하고 나면 야네들은 이제 치고받고 굉장한 싸움을 할 거라는 거죠. 왜? 먹을 게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사형수를 틀어주겠죠. 근데 꿀을 채취하기 전까지는 사형수를 못 틀어줍니다. 얘네들이 남의 집 가서 설탕으로 갖고 와서 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뭐 제가 뭐 이 대박불통의 꿀을 한순간에 확 따버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일을 나가야 되고 해서 뭐 한 10통 따고 못 땄다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서 1번 통과 2번 통에서 경계도 심각하게 이루어지고요, 싸움도 많고, 그 다음에 벌을 서로 죽이는 그런 상태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꿀 채취하기 전에 이 벌통은 모두 1번 벌통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 일상 이왕을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그러나 권하지는 않습니다. 권하지도 않고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빵점입니다. 대박 벌통은 오로지 꿀만 채취할 때만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 자체도 또 2층이 개상이 둘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니까 한겨울에 일상 이왕을 하면 서로 도움을 주지 않느냐, 천만에요.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2층 자체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2층으로 끌어올린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역계상을 해서 겨울을 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벌이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역계상으로서 겨울을 날 수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되면 왼쪽 벌과 오른쪽 벌이 따로 되게 되어 있고, 이쪽에서 내는 열을 이쪽에서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가운데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람이 관통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추위를 더 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벌통은 꿀 딸 때만, 벌을 합치해서 나갈 때, 그때 수납장에 실어서 이동을 할 때, 그때만 쓸 수 있는 벌통이다 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일단은 수납장에 싣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 데서나 가서 세워놓고 그냥 꿀만 채취하면 끝나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꿀 딸 때 좀 뭐라고 하죠? 수납장에서 꿀을 딸 때 사람이 두 분 있어야 돼요. 최소. 근데 저는 혼자 다니잖아요. 혼자 하는 일을 찾다 보니까 좀 저하고는 조금 어렵죠. 저는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수납장을 싣고 다니려면 2인이 돼야 됩니다. 2인이 돼야 그나마 괜찮고, 이제 저처럼 혼자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뭐 제가 해보니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하나보다는 둘이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박벌통은 오로지 꿀 딸 때만 필요한 벌통이다. 그 외에는 안 좋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 남은 거 5통 지금 내금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통은 천용왕이고, 맨 가죽이죠. 맨 가죽은 지금 천용왕이 태어났어요. 그 두 번째 거는 이미 신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가죽 거만 천용왕이 신왕으로 바뀌면 이제 끝나죠. 이 통도. 그리고 나머지 통도 오늘 내금을 마쳐야 됩니다. 마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벌통을 갖다 놨습니다. 지금 소독을 해서 벌통을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